가위바위보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? 가위바위보는 가위가 보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고 바위는 다시 가위를 이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어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게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별한 도구나 사전 준비도 필요 없고 규칙도 간단해 무언가를 정해야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. 가위바위보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서 일본으로, 일본에서 서양으로 전해졌고 지금은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. 그럼 저랑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 하면 동시에 내는 겁니다. 가위바위보!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내셨나요? 가위? 바위? 보? 이겼나요? 졌나요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! 이번엔 어떤 걸 내셨나요? 가위바위보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. 유불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3분의 1, 질 확률도 3분의 1, 비길 확률도 3분의 1입니다. 물론 이론적으론 말이죠.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중에서 각자마다 더 선호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연속으로 하면 심리가 섞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확률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위를 낼 확률은 29.6%, 바위를 낼 확률은 35.4%, 보를 낼 확률은 35%였다고 합니다. 즉,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바위를 많이 내니 내가 보를 낸다면 이길 확률은 3분의 1, 33.3%가 아니라 35.4%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중국 저장대학교의 왕즈지엔 교수는 가위바위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는데 처음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은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를 냈을 때 똑같은 것을 냈고 진 사람은 다른 것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. 즉 보를 내서 이긴 사람은 다시 한번 보를 내고 바위를 내서 진 사람은 가위나 보로 바꾼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진 사람은 바위로 졌다면 보로, 보로 졌다면 가위로, 가위로 졌다면 바위로 바꿨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를 내서 이겼다면 다음에는 보를 내기보다 가위를 낸다면 이길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가위바위보가 아무리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사람끼리 한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죠. 저한테 이기면 그냥 가는 거 봐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지면 은잡지 영상 한 편을 더 보셔야 합니다. 가위바위보 하면 동시에 내는 겁니다. 안 내면 지는 거예요. 보를 내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이 영상을 봤으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내가 가위를 내면?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꽈서 똑같이 가위를 낼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내가 바위를 내면 이길 수 있는데 여기까지도 생각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역시 보를 내는 게 확률이 높나? 가위바위보!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,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